멸종위기에 처한 제주 고유종인 제주개는 온순하면서도 행동이 민첩해 사냥에 재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주도가 자체 증식한 순수혈통의 제주개를 추첨을 통해 분양하자 수백 명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 번호 269번. 자, 269번인가? 이름이 호명되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제주개를 분양하기 위한 공개 추첨 행사. 제주개 20마리를 분양하는 추첨에 250여 명이 참여하면서 1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개를 번식시켜 민간에 분양을 시작한 건 지난 2012년. 해마다 인기가 치솟으면서 올해부터 선착순 분양에서 추첨 분양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대는 안 하고 하는데 이렇게 당첨되리라 꿈도 못 꿨고요. 진돗개하고 풍산개를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견 보면은 뭐 용맹성도 있다 그래서. 하지만 행사장 밖에서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추첨 분양 방식을 비판하며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분양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없는 데다 초복을 앞두고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식육견 판매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동물이나 생명을 물건 취급하는 이제 그런 의도잖아요. 경품 판매하듯이. 민간인 저희도 입양을 보낼 때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입양을 보내고 있어요. 제주도는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당초 분양 대상이었던 노령견과 장애견 6마리에 대한 분양을 취소했습니다. 당첨자에 대해서는 사육 환경을 조사하고 면담을 거쳐 분양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현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직원이 월 1회 정도 방문하는 거를 계획을 잡고 또한 가지는 강아지를 양도양수시는 우리 축산진흥원에 사전 신고해서 멸종위기 제주개의 혈통 보전에 대한 중요성만큼 보급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